어, 형. 오늘 본가에서 잔다고 하지 않았어요? 어, 혁아. 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내 하도 궁금해서 이 3만 원 받는 핑계로 기다렸더니 꼭 싸운 사람처럼 둘이 들어오더라고. 그러더니 도경이랑 같이 밥을 먹어. 그래요? 사람이 참 웃긴다, 효가. 내가 살아나니까 막 감정도 살아나나 봐. 큰일이네. 서지한 씨는 너랑 생일 데이트하고 들어와서 도경이한테 달려간 거야? 아니야. 갑자기 연락 끊어졌던 친구 만나러 간다고 같이 안 갔어. 뭐? 그럼 너 누구랑 갔어? 빵집 지수. 하, 지연이처럼 안 되는데. 왜? 둘이 저러고 있으니까 질투 나냐? 무슨 질투를 해요, 이 상황에. 저러다 지한이도 상처입을까 봐 그러지. 형이 그랬잖아. 형네 동네에서 최도경 씨하고 지한이 관계 용납할 수 없다고. 그것뿐이면 몰라. 도경이 집에서 알면 천둥 벼락치지. 그러니까. 걱정된다고? 근데 네 그 걱정 우정의 걱정인지 애정의 걱정인지 알고 하는 거야? 한번 네 마음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다. 형, 지금 재밌어 하는 것 같다. 어, 재밌어.